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K 포토샵 1급 1번에서 4번까지 모든 문제에서 출제되고 있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는 세 종류가 있죠? 네. 자, 말풍선 모양, 그 다음에 뼈 모양, 음표 모양이 있습니다. 이 음표 모양은 똑같은 형태를 하나 복제해서 색상, 크기, 회전값, 그리고 위치를 달리해서 배치한 게 되겠습니다. 자, 진행해 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자, 예제 파일에서 강아지 이미지를 오픈합니다. 도구 패널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찾으셔야죠. 예, 커스텀 쉐이프 툴은 렉탱글 툴을 클릭했을 때 아래쪽에 커스텀 쉐이프 툴이 나옵니다. 클릭합니다. 자, 옵션 바에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설정을 미리 하셔야 되는데요. 자, 옵션 바에 기본 설정은 쉐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패스나 픽셀로 되어 있다 그러면 쉐이프로 바꾸셔야지 레이어가 여러분이 선택한 칠 색상으로 새로 생성이 됩니다. 쉐이프를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필 컬러와 스트로크 컬러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스트로크 컬러는 노 컬러로 해서 색상 없음을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필 컬러 칠 칼라 부분을 클릭합니다. 여기에 이제 색상 유형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보통은 단색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네, 여기에서 색상을 지정하실 때는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컬러 피커가 있죠?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익숙한 어도비의 컬러 피커가 뜰 겁니다. 자, 여기에 샵 다음에 제시된 컬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헥사 코드 값입니다. 색상은요, 보시면은요, 두 자리씩 동일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물에서 보시면은요,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은요, 여러분, 어떤 색깔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시된 모양을 찾아야겠죠? 자,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이 쉐이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모양을 찾으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요, CC 버전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 이전 버전에서 사용된 것들을 찾아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으십시오. 메뉴바에 윈도우 클릭합니다. 창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은요, Shapes라고 있어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패널이 새롭게 추가돼서 열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도 여러분이 옵션에서 확인했듯이 네 개의 커다란 묶음으로 이렇게 쉐이프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오른쪽 상단에, 자, 수평 줄, 세줄 있죠? 보통 우린 이거를 햄버거 메뉴라고 하죠? 네. 자, 세 줄, 수평 줄이 있는 곳을 클릭합니다. 네, 클릭했을 때 이곳에서 Legacy, Shapes and More를 클릭해서 이렇게 추가를 하셔야지 여러분이 확장해서 여기에서 이전 버전부터 사용했던 All Legacy Default Shapes를 확장해서 모양을 고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옵션에서 쉐입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된 거 확인되시죠? 예, 플러스 아래에 Legacy Shape and More 확장해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All Legacy Default Shape. 자, 이거는 옛날 버전부터 있어 왔던 사용자 모양 도구의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9 쉐입, 2019 버전에서 추가된 것들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말풍선 모양을 찾으셔야 되겠죠. 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시간 있을 때마다 확장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모양이 있느냐 잘 파악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예요. 네. 자, 여기에 talk bubbles, 말풍선 모양을 확장해 놓으시고요. 자, 예제에서 제시된 모양을 클릭합니다. 자, 바뀐 내용 확인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모양을 그리실 텐데요. 이때 이제 주의할 거는 여기에 선택된 모양 그대로 종횡비를 유지하면서 그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납작하거나 길쭉하게 그릴 필요 없습니다. 자, 이때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 하시면은요.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모양 도구 사용자 모양 도구에 등록되어 있는 종횡비를 유지하면서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 이 모양 도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도구 까만색 화살표 나옵니다. 그래서 컨트롤 누른 채로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위치를 바로 수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 가서 FX 하단 FX를 눌러줍니다. 자, 제시된 효과는요. 내부 그림자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입니다. 네. 이너 섀도우 클릭합니다. 체크 표시와 함께 오른쪽에 설정도 내부 그림자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디스턴스와 사이즈를 8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명 컬러가 단색이 아니라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지정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때 체크박스 클릭하지 마시고 이 용어 자체를 클릭하면 체크와 함께 오른쪽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의 설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곳에서 자, 편집을 위해서 그라디언트 편집기를 엽니다. 자, 왼쪽 하단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제시된 색상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FF9966입니다. 이때 반복되는 거는 F96. 이런 식으로 세 개로 축약해서 입력하시면 시간 단축 되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 컬러 스탑은 FFC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OK 하고요. 자,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방향 보시고요. 네, 리니어 앵글은 90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되셨고요. 자, 엔터를 눌러서 현재 선택된 사용자 모양 도구에 선택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뼈 모양을 찾아야겠죠? 네. 자, 이 쉐입 클릭하셔서 좀 전에 확장해 놨던 All Legacy Default Shape에서 여러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모양은요, Animals를 클릭해서 확장한 후에 보시면 뼈 모양이 있겠죠? 네. Bone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드래그 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율에 맞춰서 그리실 땐 쉬프트 종횡비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드래그 하고요. 컨트롤 T 눌러서 제시 형태와 맞게 회전을 해줍니다. 자, 조절점 밖에 마우스 배치하시면 양방향 휘어진 화살표 나옵니다. 자, 이때 회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연속해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실 때는 색상은요, 그리신 후에 레이어 패널에 자, 해당되는 모양 도구에 레이어가 생성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여기에 이 축소판 이미지, 레이어 썸네일입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네. 자, 더블 클릭하게 되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그려진 이 레이어에는 이런 식으로
컬러 피커라고 해서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 패널이 뜨게 됩니다. 자, 이뼈 모양의 색상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흰색입니다. 자, 흰색은 F가 6개인데요. FFF 3개 입력하셔도 되지만, 흰색이나 검정일 때는 바로 이 커다란 정사각형의 왼쪽 상단 모퉁이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값이 F가 6개가 입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하실 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후에 이제 여기에도 이펙트를 적용할 겁니다. 레이어 스타일. FX를 눌러줍니다. 자, 올록볼록 엠보싱. 네, 베벨 앤 엠보스를 클릭하겠습니다. 베벨 앤 엠보스 효과 나왔습니다. 자, 스타일은 보통 이너 베벨을 사용합니다. 네, 이너 베벨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깊이 정도는 100%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업일 때는 이제 요철로 칠때 튀어 올라온 양각이 되겠고요. 다운일 때는 음각에 해당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업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사이즈를 조정해서 출력 형태와 최대한 가깝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트로크를 지정합니다. 테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테두리 굵기. 이 부분은 뭐 시험 문제지에서도 사이즈를 몇으로 해라 설정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는 거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7픽셀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스트로크도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색상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자, 지정된 컬러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 색상도 컬러 설정합니다. 자, 두 자리씩 반복되기 때문에 여섯 자리 다 입력하지 않고 생략해서 자, 1, 3, 5죠.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값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니어 0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이제 음표를 찾아야겠죠. 자, 음표니까 어디로? 확장된 거 다시 한번 클릭해서 접으시고요. 여기 여러분 이제 카테고리 나눠 놓은 거 보면은 이렇게 짐작이 되실 거예요. 네, 음표니까 뮤직으로 가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8번 음표 두 개를 선택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색상을 굳이 여기서 미리 설정하지 마십시오. 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색상 선정하기 위해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변화된 색상은 어디에 반영이 되느냐? 현재 선택된 본 1이라고 해서 이뼈 모양의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연속해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사용하실 때는요, 그린 다음에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바꾸도록 해주십시오. 네. Shift를 누른 채 그리겠습니다. 자, 드래그 한 상태에서 마우스 떼지 마시고 이때 Shift 눌러주십시오. 네. 이때도요, 이미 기존에 있던 이 모양 도구에 Shift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추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할때 나중에 Shift 눌러 주십시오. 네. 자, 모양을 그렸고요.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Ctrl T를 눌러서 회전을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곳에서 아우터 베벨, 아우터 그로우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광선 효과. 자, 여기에선 사이즈 20픽셀을 적용했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렇게 음표 형태가 하나 더 있죠.
그죠? 그럼 새롭게 또 그리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색상만 다를 뿐이지 이펙트도 똑같습니다. 레이어 스타일도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용하는 명령어 단축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외워두시면 작업 속도가 향상되겠네요. 자, 지금 현재 선택된 상태에서 메뉴바에 레이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레이어에 뉴를 클릭하게 되면은요. 자, 하단에 보시면은요. 단축키 컨트롤 J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쉐입 상태이기 때문에 쉐입 레이어 위어 카피라고 뜹니다. 일반 이미지 레이어일 때는 쉐입은 사라지고 레이어 위어 카피라고 여기에 명시가 될 겁니다. 자, 단축키 컨트롤 J입니다. 자, 선택된 레이어에 컨트롤 J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색깔이 좀더 진해진 것 같죠? 자,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동일한 레이어에 뒤에 카피라고 뜬 레이어가 나올 거예요. 맞죠? 네. 자, 이때 컨트롤 T를 해서 자, 종횡비에 맞게 쉬프트를 누른 채 모서리에 조절점을 드래그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요. 크기도 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도 해서 이렇게 이동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 더블 클릭하시거나 키보드에 엔터 치시면 변형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에 자, 복제된 모양 도구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색상 코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다. 엔터 쳐서 완료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글자를 입력해 보죠. 자, 2번 문제에서 또 글자는 문자였고 하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변형과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구 패널에서 Horizontal Type 2를 선택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마우스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형으로 단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맛있는 간식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입력하고 난 다음에 설정을 맞추실 때는요. 자, 커서 놓고 컨트롤 A 하시거나 빠르게 세번 클릭하시면 자, 한 줄이 다 선택이 될 겁니다. 자, 한글에서는 여러분 폰트, 네, 굴림, 바탕, 뭐 궁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시된 조건에 맞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탕 지정을 하겠고요. 네, 크기는 4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가 아니고 여러분 보시면은요 한글일 때는 스타일이 볼드, 뭐 레귤러, 이탈릭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좀 뚜렷하고 굵직하게 선택할 수 있는 스트롱이라는 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다음에 색상은요 옵션에서 색상 지정하는 직사각형을 클릭합니다. 영문, 입력 모드로 바꾸시고요. 자, 여기에서 제시된 색상은 66FFCC입니다. 6FC 세 개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옵션에서 글자를 변형해 주셔야 되겠죠? 네, 텍스트 뒤틀기 대화 상자가 뜨게 되면은요. 자, 여기에서 변형된 효과는요. 여러분이 용어가 뭐 이렇게 좀 어렵다 하더라도 앞에 모양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승 효과에 해당되는 지정하시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 보통은 허리젠탈로 밴드는 50%입니다. 다만 시험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이 부분의 설정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이어 패널에 하단 FX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된 스타일은 스트로크 획입니다. 자, 획에 가서
제시된 사이즈 지정해 주시고요. 단색입니다. 필 타입을 컬러로 지정하시고 컬러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코드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글자는요, 위치 수정하실 때, 자, 도큐멘트에 이렇게 글자 중에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글씨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이동 도구 모양이 됩니다. 네, 이동 도구 모양이 되었을 때, 이렇게 위치 수정해 주시고, 키패드에 엔터를 치시거나 상단 옵션에 체크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글자가 완료되겠습니다. 자, 완성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제시된 사용자 정의 모형 도구,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어떤 모양이 어디에 있느냐, 추가해서 찾아가는 경로도 살펴보셨고요. 종횡비에 맞게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하는 방법, 그리고 컨트롤 J라는 단축키를 써서 이미 만들어 놓은 사용자 정의 모형을 복제한 후에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크기, 회전값 지정하는 방법 보셨고요. 연속해서 사용자 정의 모형 도구로 그리실 때는 색상을 어디에서 수정해 주느냐? 레이어의 썸네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이어에 해당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샵 다음에 이곳에 제시된 색상 코드를 입력하시는 방법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색상 보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보정은요, GTK 포토샵 1급 2번, 3번, 4번 문제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듯이 세피아 톤으로 이미지를 보정해 보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에서 녹색 나무 이미지를 엽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색상 보정은요, 전체 이미지 또는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보정하는 방법으로 출제되고 있는데요. 우선 레이어 패널을 확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는요, 네 번째 아이콘, 동그라미 반으로 이렇게 사선형으로 갈라져 있는 원형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조정 레이어라는 걸 여러분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정 레이어는 Hue Saturation입니다. 색조 채도라고 하죠. 네, 클릭했더니 이렇게 패널이 하나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Hue, 색상, Saturation, 채도, Lightness, 명도입니다. 자, 한번 조정해 보면은요. 자, 이렇게 색상, 우리가 빨강, 노랑, 파랑 말하는 이 스펙트럼 창에 색상으로 색깔 자체가 바뀌는 거죠. 네. 자, 그리고 Saturation은 채도입니다. 색의 강약입니다. 자, 플러스일 때는 색깔이 굉장히 강렬해지죠. 그죠? 자, 그리고 Saturation이 마이너스로 갈수록 어때요? 색감이 점점 빠지면서 좀 칙칙해지다가 마지막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흑백 사진, 그레이스케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컬러 사진도 흑백으로 단번에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이 안에 있고요. 자, 다시 Lightness. 자, 명도는요, 밝고 어두운 정도를 조정하는 거죠. 자, 오른쪽 플러스로 갈수록 밝아지다가 결국에는 가장 밝은 명도가 제일 높은 흰색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쪽으로 드래그해서 보시면 점점 어두워지다가 마지막에는 검정이 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초기화시켜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색상, 휴 값을 조정해 보시게 되면 어때요? 내가 원하지 않은 영역까지도 색이 이렇게 같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먼저 해주실 게 뭐냐면 하단에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컬러라이즈 색상화라는 게 있습니다. 색상화에 체크하게 되면은
네, 좀톤 다운돼서 색감이 바뀌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휴감만 바뀌는 게 아니라 기본 설정으로 세츄레이션도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세츄레이션 채도가 강약이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휴에서 여러분 이렇게 슬라이더를 조정해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출력 형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가 되게끔 보시면서 조정하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은 명확한 색깔이 제시되지 않고 뭐 빨간색 계열, 갈색 계열, 파랑 계열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갈색 계열은 유는 36을 지정을 하고요. 세츄레이션은 60. 그다음에 라이트니스는 10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색상화, 컬러라이즈의 체크를 먼저 하시는 걸 잊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조정을 해주셨어요. 네. 자, 프로퍼티스가 열려 있는데, 자, 클릭해서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백그라운드 위에 Hue Saturation 1이라고 해서 레이어가 새로 이렇게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 레이어랑은 약간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조정 레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조정 레이어에 눈 아이콘을 꺼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원본 이미지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죠? 다시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가시성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셀로판지 아시죠? 네, 색깔 있는 셀로판지를 그림 위에다 올려놓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려놨을 때, 자,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색이 바뀌어 보이지만, 어때요? 비켜보면, 원래 이미지의 원본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죠? 그죠? 네. 색상 보정은요, 물론, 백그라운드를 클릭해서, 자, 이미지 보정 메뉴를 사용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메뉴의 어저스트먼트에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도 휴 세츄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메뉴들을 살펴보면, 좀 전에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조정 레이어 추가할 때 나왔던 명령어들도 겹쳐지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휴 세츄레이션 점점점 갔어요. 자, 대화 상자 떴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 똑같은 장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정을 하시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도 똑같은 값을 입력해 보죠. 결과는 같습니다. 갈색 계열이에요. 오케이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백그라운드 레이어의 썸네일 자체가 어때요? 이렇게 갈색 계열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백그라운드의 색상 보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될수 있으면 이렇게 조정 레이어를 올려서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저는 언도 하겠습니다. 명령 취소, 컨트롤 G 하시고요. 자, 조정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다시 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층이 만들어지면서 이 층의 영향으로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의 원본 자체가 바뀌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물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앞에 썸네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언제든지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속성이 열리게 돼서 제가 여기에서 정도 값을 조금 더 조정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때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색상 조정에 관련된 명령은요, 이렇게 조정 레이어를 추가해서 사용하십시오. 어디에서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네 번째 아이콘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에 모여 있는데 주로 이 색조를 바꿔주는 명령어는 Hue Saturation을 사용하시면 편리하겠고요. 물론 컬러 밸런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예제에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색상 보정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 사용자 정의 모형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 패널에서 커스텀 쉐이프트를 선택합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트를 선택해서 자, 예시된 대로 구름 형태를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옵션에서
Legacy Shape and More에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All Legacy Default Shapes를 확장하고, 자, 여기에 있는 곳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름 형태는요, 네이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어떤 형태가 어느 그룹 안에 있는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면색이 검정으로 채워져 있는 거는 이 부분이 면이 가려져 있는 거고요. 이렇게 뚫려 있는 건 어때요? 투명 처리되어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1을 클릭하겠습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컨트롤을 눌러주시면 컨트롤 누르는 동안에는 이렇게 모양 도구를 선택해서 이동할 수 있는 검정색 화살표가 표시됩니다. 이때 컨트롤 누른 채로 위치 수정 가능하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해서 모서리 조절점을 이렇게 쉬프트 누른 채 드래그 하시면 이제 크기 조절도 한꺼번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모양 레이어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시된 색상 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검정입니다. 0이 6개면 블랙을 말합니다. 입력하실 필요 없이, 자, 커다란 정사각형의 왼쪽 또는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블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은요, 이너 그로우를 지정해 줍니다. 내부 광선 효과 지정하겠습니다. 자, 내부 광선 선택하시고요. 네. 사이즈는 20 정도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버전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내부 광선 효과를 적용할 색상 있죠? 자, 이 부분을 선택해서 이게 화이트로 설정된 경우도 있고요. 약간의 아이보리 계열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력 상태 보시고 참조하셔서 색상 변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실 때는 레이어 스타일에 이너 그로우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대화 상자 떠서 설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레이어 전체 오페스티 값은 레이어 패널 상단에 오페스티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오페시티 100%를 60으로 지정을 했어요. 하단에 보니까 다시 100%가 있네요. 자, 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오페시티나 필 부분에 마우스 오버하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다시 100으로 해볼게요. 필 값을 다시 100. 자, 오페시티를 조정해 볼게요. 자, 여러분, 위에 오페시티 불투명도를 조정하게 되면은 레이어의 색깔과 함께 여기에 적용된 이펙트의 불투명도도 같이 조정이 되는 거죠. 그죠? 네, 다시 100으로 하고 제가 필의 100%를 이렇게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채우기 색상에 대한 불투명도만 조정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적용된 이펙트는 그대로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혼동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자, 오페시티 100% 했더니 필 컬러와 함께 적용된 이너 그로우도 같이 불투명도가 조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에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Horizontal Type Tool을 선택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모양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선택 해제되지 않은 상태죠? 이때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모양 또는 패스가 있을 때 패스 영역 안에 또는 테두리에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 그리고 난 다음엔 엔터를 쳐서 이 모양의 설정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이 구름 형태 안에 마우스 포인터를 배치해도 아까처럼 아이빔 커서 주변에 원형이 보이지 않고 사각형이 보이겠죠? 네, 이때 클릭해 줍니다. 자, 두줄 입력이라고 해서 드래그 하지 마시고 클릭해 주십시오. 네. 세피아,
톤이라고 입력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설정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옵션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입력하셔도 되고요. 입력한 후에 이렇게 글자를 다 선택하시고 상단 옵션을 지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글꼴은 에리얼 볼드 55포인트입니다. 에리얼 볼드 55 지정하시고요. 자,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은 왼쪽 정렬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센터에 정렬을 해주시고요. 네. 세피아는 흰색. 톤은 지금처럼 블랙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글자 왜곡해 볼게요. 옵션에 워프 텍스트, 뒤틀어진 텍스트 클릭하십니다. 자, 대화 상자에서 스타일을 클릭해서 최대한 제시된 형태와 동일한 변형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멀지 네, 부풀리기 지정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작업 화면으로 가져가면 위치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호리젠탈 부풀리기. 자, 밴드는 50%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획을 클릭합니다. 스트로크 값은요, 5픽셀을 적용을 해주시고요. 자,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입니다. 휠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꾸시고 하단에 그라디언트 미리보기 바를 클릭해서 그라디언트 에디터로 갑니다. 왼쪽 하단에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컬러의 코드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C0 입력합니다. 오른쪽 하단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합니다. 자, 630. 네. 반복되는 거는 축약해서 세 자리로 입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라디언트의 스타일 리니어로 지정할 거고요. 그라디언트 색상의 방향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것 또한 여러분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 그라디언트 색상이 좌에서 우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변하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앵글 값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완료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정 레이어를 활용해서 이미지의 특정 부분에 다양한 색상을 보정해 보는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 보정은요, GTQ 포토샵 1급 2번, 3번, 4번에 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원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실습 예제에서 꽃 이미지를 오픈을 합니다. 자, 원본은 이렇습니다. 같은 색상인데요. 부분 부분 꽃의 색상을 다르게 보정을 한 겁니다. 자, 일단 선택 과정이 필요하겠죠? 선택은요, 퀵 셀렉션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빠른 선택 도구라고 하죠. 자, 더불어 여기에서 오브젝트 셀렉션 툴도 같이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퀵 셀렉션 툴은요, 드래그해서 그리듯이 선택 영역을 추가하는 거죠. 네. 자, 제가 선택을 풀고 보게 되면요. 자, 컨트롤 선택을 풀고 보겠습니다. 자, 옵션에서는요, 초반에 New Selection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새로운 선택이죠, 항상. 자, 그리고 이 동그라미의 크기는요,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원형의 크기. 원형의 크기는 여기 브러쉬의 크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에 따라서 브러쉬의 크기도 조정하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저는 원형으로 표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십자 형태가 있는데 어떡하나요? 당황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자, 키보드에 캡슬락 키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캡슬락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프리사이즈 커서라고 해서 십자 형태가 됩니다. 자, 브러쉬의 크기를 직감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서 조정할 때는 원형으로 표시되는 게 좋겠죠? 네. 자, 브러쉬 크기는요, 단축키 알아주세요.
키보드의 대괄호 있죠? 오른쪽 대괄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브러쉬 크기가 커집니다. 그리고 좁은 영역을 선택하실 때는 브러쉬 크기를 줄이시는 게 좋겠죠? 왼쪽 대괄호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옵션바에 여러분 브러쉬 크기가 같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일이 여기 가서 조정하지 마시고요. 화면상에서 작업 진행하시면서 키보드의 대괄호 오른쪽 점증적인 확대, 왼쪽 점증적인 축소가 됩니다. 활용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하고자 하는 영역에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이 설정하지 않았어도 여기서는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에 추가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Shift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해야지 추가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선택 도구 Quick Selection 툴은요, 바로 선택 영역 추가인 옵션으로 자동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떨어진 영역을 다시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얘도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색상 차이, 밝기 차이가 명확할 때는 얘가 넘어가지 않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지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선택 도구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선택 풀고, 자, 더불어 여러분 여기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 있습니다. 얘는 굉장히 스마트한 도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는 이미지에 포함되게끔 드래그를 합니다. 위 옵션에서 모드는 렉탱글 사각형 형태로 그냥 놓고 드래그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얘가 판단을 했어요. 선택하려고 하는 영역이 이 왼쪽 상단에 있는 붉은색 계열의 꽃이구나. 네, 이렇게 됐죠. 네, 자, 제가 다른 영역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 하단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선택 잘 됐어요. 자, 그리고 왼쪽 하단 했더니 어때요? 여기에서는 녹색 부분까지도 같이 선택을 해버렸죠. 이 부분하고 명확한 경계를 찾아서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꽃 부분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도 어때요? 제가 선택하려고 하는 붉은색 계열 부분만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영역까지도 선택이 됐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은요, 여러분 경험에 의해서, 아, 이 부분은 내가 여기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선택해도 되겠다 하면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은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그죠? 네. 또는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브러쉬 크기 조정하시면서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겠죠. 네. 자, 이때는 선택 해제할 때 단축키 하나 알아두십시오. 자, 빈번하게 쓰는 겁니다. 셀렉트 메뉴에 디셀렉트 선택 해제입니다. 디셀렉트 해서 컨트롤 D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D. 자, 그래서 여기에 네 개의 꽃을 선택할 텐데요. 이 꽃잎 부분을 선택할 때 컨트롤 D 사용하시고요. 브러쉬 크기 조정하실 거고요. 네. 여기에서 보십시오. 자, 그래서 두 개는 오브젝트 셀렉션, 그다음에 두 개는 퀵 셀렉션으로 선택을 해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내가 선택 영역에 대해서 선택 범위를 Add to Selection은 알겠는데 선택하다 보니 어때요? 선택 범위가 넘쳤어요. 이럴 때는 여기 마이너스 표시가 있는 Subtract from Selection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키보드에서 여러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러쉬 크기 왼쪽 대괄호 눌러서 줄여줄 거고요. Alt 키 누르고 보시면은요, 옵션에서도 무엇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문 옆에 마이너스 표시. 그러니까 기존 영역에서 드래그하면 이 부분만 선택해서 빼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옵션과 선택 도구를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상단에 노란색 계열로 이미지 보정하여 꽃을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해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드래그 했더니 바로 선택이 되네요. 자, 이미지 보정은요, 직접적으로 선택한 영역에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한데, 이미지 메뉴의 어저스트먼트에 휴 세츄레이션을 쓰는 방법도 있고요. 레이어 패널에 조정 레이어라고 하는 조정 레이어. 네, 네 번째 아이콘 누르셔서 휴 세츄레이션을 클릭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개 중에 지금 사용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보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셀로판지처럼 하나의 층을 올리셔서
보시면 이렇게 층이 하나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선택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러분 추가된 조정 레이어에 이렇게 두 번째 썸네일에 검정색 바탕에 방금 전에 선택했던 꽃 이미지만 흰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마스크인데요. 선택 영역은 흰색, 선택해서 제외할 영역, 즉 명령에서 보호받을 영역은 검정색으로 마스크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앞에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프로퍼티스라고 해서 조정 레이어의 옵션을 수정할 수 있는 패널이 열리게 됩니다. 네, 이때 색상화라는 걸 먼저 클릭해 주신 후에 조정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노란색 계열을 선택을 하실 건데요. 자, 휴에서 이 스펙트럼 상의 노란 부분에 근접하게 여러분 드래그해서 조정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세츄레이션이 어때요? 이렇게 좀 차분한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츄레이션 부분도 여러분이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좀 경쾌한 느낌이 나게끔 채도도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이 색깔 보정은요, 정확하게 어떤 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계열로 보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휴 값을 조정해 준 후에 Saturation과 Lightness도 조정하시는데요. 이때 Colorize 색상화에 먼저 체크하신 후에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색 계열은요. 다시 80, 그리고 라이트니스 0으로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레이어 패널에 이렇게 조정 레이어 있습니다. 눈 아이콘 꺼보며 가시성을 끄게 되면 원본은 보존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에 썸네일 더블 클릭하면 언제든지 프로퍼티스에서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사용하셔서요. 자, 이제 주황색 계열로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드래그했더니 이렇게 넘쳐났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브러쉬 크기 적절하게 조정한 후에 이렇게 드래그 또는 클릭하고 났더니 이렇게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게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를 굳이 지정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만들어진 조정 레이어 상에서 드래그해도 이렇게 선택한 영역 여러분이 선별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 하단에 네 번째 아이콘 누르셔서 Hue Saturation 클릭합니다. Colorize 색상화 지정해 주시고요. 네, 주황색 계열입니다. 그래서 뭐이 부분에서 여러분 조정이 되실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 참조해서 지정할게요. 네, 지금 왼쪽 하단의 색상 값은요, 20, 70, 0입니다. 색상 보정된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오른쪽 하단 선택하겠습니다. 명확하게 꽃잎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 조정 레이어 아이콘, 네 번째 아이콘 누르셔서 휴 세츄레이션 클릭합니다. 색상화, 컬러라이즈 체크하신 후에요. 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 여기, 파란색 계열이니까 이쪽 계열에서 여러분 조정하시는 게 맞겠죠? 네, 이쪽 계열에서 색상 조정하시면서, 세츄레이션도 같이 조정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요령이 생기시죠? 예. 휴에서 어떤 계열이다 그러면 해당되는 계열로 먼저 슬라이더를 조정을 하셔서요. 여기에서 최대한 출력 형태에 가깝게 수치를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고요. 이제 오른쪽 상단에
꽃 이미지, 꽃잎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아까 퀵 셀렉션으로는, 퀵 셀렉션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여러분 먼저 보셨어요? 네. 자, 브러쉬 크기가 크게 되면 이렇게 또 영역이 넘칩니다. 그래서 브러쉬 사이즈 왼쪽 대괄호 누르셔서 조정하시고요. 화면 배율도 키우셔서 조정하시면 훨씬 더 정확한 선택이 가능하겠죠? 네. 자, 이렇게 선택하셨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다시 조정 레이어, 휴 세츄레이션 들어갑니다. 컬러라이즈, 색상화 지정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이제 보라색 계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상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 계열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예제에서와 같이 280 지정하고, 세츄레이션은 65. 그다음에 라이트니스 명도는 마이너스 30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파란색 톤이 되게끔 배경을 보정을 해줄 거예요. 자, 이제 보십시오. 레이어 패널에서 현재 레이어는요, 여러분 아래쪽에서부터 계속 누적이 돼서 맨 위에 놓여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스크된 레이어 썸네일을 보시면은요, 선택된 부분만 흰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이 검정에 해당되는 이미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파란색으로 보정을 하겠습니다. 휴 세츄레이션 클릭했습니다. 컬러라이즈 체크하시고요. 자, 파란색 계열로 이렇게 휴 값을 조정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여태 여러분이 노란색, 주황색, 뭐 보라색 계열로 보정해놨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어때요? 이렇게 듀오톤 느낌이 나게 되죠. 파란색 계열.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일단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 자, 이 부분에서는요. 자, 저희가 순서대로 추가해서 작업을 진행하셨지만, 보세요. 선택 없이 파란색 계열로 하겠다. 또는 제가 여기 색깔이 이미 바뀐 영역을 제외하고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네,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조정 레이어는요, 이 조정 레이어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레이어, 지금 추가된 레이어는 맨 아래로 이동해서 어디로? 백그라운드 바로 위쪽으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층 이동하는 건 여러분이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아래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레이어들끼리는 층 순서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네, 단축키 컨트롤 누르시고요. 대괄호 누르시면 한 단계씩 위로 갑니다. 앞으로 가져오기.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채 왼쪽 대괄호는 뒤로 보내기. 한 단계씩 뒤로 가기 가능합니다. 아까 맨 위에 있었죠? 한꺼번에 맨 뒤로 보내기, 컨트롤, 쉬프트, 왼쪽 대괄호입니다. 네. 자, 맨 앞으로 가져오기는 뭐겠어요?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대괄호가 되겠죠? 네. 자주 쓰는 단축키는 알아두시면 시간 단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란색 톤으로 만들 거예요. 백그라운드 위쪽에 추가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추가하실 때 백그라운드 클릭한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 하단에 조정 레이어 아이콘 누르시고 휴 세츄레이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생성한 후에 층 이동하셔도 되겠고요. 네. 자, 다시 더블 클릭해서 조정을 마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휴 값은 198, 세츄레이션은 49를 지정하고요. 네. 라이트니스는 10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결과 보시면은요,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색상 보정은 조정 레이어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여기 레이어 패널 상에도 여러분 조정 레이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지만, 선택 과정을 거쳐서 레이어 패널 하단에 조정 레이어 아이콘 누르셔서 바로 적용하는 걸로 진행하시고요. 자, 지금처럼 부분 선택하실 때는 상관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톤을 바꿔준다라고 했을 땐이 조정 레이어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적용되는 결과가 달라져요. 아시겠어요? 지금 한 단계씩 위로 갔더니 어때요? 이 조정 레이어로 인해서 노란색 계열과 주황색 계열,
이 색깔들이 다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다시 원래대로 백그라운드 바로 위로 배치했더니 색깔 보정한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